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서해안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곳에 온 이유는 바로 강아지 거시기를 닮은 친구를 잡으러 왔는데 피부 미용, 고혈압, 그리고 정력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불을 잡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입시도 차프로. 자, 우리 힘이 좋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드셔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먹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 개불 구멍이랑 뭐 조개 구멍이랑 뭐 다 있는데 우선 구멍이랑 구멍은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그렇게 파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흙이 뿜어져 나온 것도 있고 반대로 개미귀신처럼 들어간 구멍도 있어요. 그거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걸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내뱉고 한 번 더 합니다. 슈. 와, 시원하게 뭔가 오 나왔다. 오. 와.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힘에 좋고 강아지 거시기 닮은 바로 개불입니다. 아,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어, 내가 힘이 좋은 건가? 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안쪽까지 다 깊숙하게 되거든요. 어, 여기 뭐 이상한 게 나왔어.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개까지 좀 작게 생겼습니다. 뭐 개까지 뭐 부치?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개까지 좀 유생? 좀 작은 친구들 같아요. 절로 가라, 다친다잉.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보통 개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2월 달이 제철이고요. 굉장히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까 우리 여성분들 많이 드시고 정력에도 좋으니까 남성. 아까 여기서 이런 구멍에서 나왔거든요. 많이는 잡지 않을 거고 몇 마리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우와! 성게 종류 같은데 일단 가져갈게요. 좋아요. 이거는 지금 백두산 분화구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백두산 분화구. 뚫어뻥. 약하게 한번. 굉장한 친구가 들어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안 나오네. 찾았구만, 백록다. 널 지배하도록 하겠어. 어, 왜 안 빨리지? 어,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은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자, 여러분들 이거 미더덕 같은데요. 되게 단단합니다. 이게 뭐지? 우선 해양생물 이거 조금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것도 챙겨가 볼게요. 가만 보자.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아까 좀 빠르게 하니까 개불이 나오더라도 약간 터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천천히 물을 천천히 빨아들여서 합도록 합시다. 어, 뭐야? 어, 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잖아. 근데 왜 안 빨리냐, 얘는? 어?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마쪼개인가? 마쪼개 아까 나왔었는데, 이거. 들어갔어요? 예. 한번 나올 때까지 파봅시다. 아, 놓쳤네. 진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멍이에요. 이런 식으로 잔해물을 자기가 구멍 안쪽에서 내뱉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개불 구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왠지 깊숙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 이거 안 나와. 슉. 뭐야? 여길 빨아들였는데 다른 구멍에서 물이 나오네. 여기 더 이상 안 들어가. 어, 뭐야? 뭐 호로로로 했어, 얘가. 어, 여기 있다는 거. 왜요? 오, 뭐야, 이거. 개불을 잡았습니다. 와, 야, 너 왜 층 늘어져? 대박입니다. 자, 우선은 개띠 했어요, 갯. 왜 안 나오냐? 어, 여기 나왔네. 오, 자, 여러분들. 와, 이번에는, 오, 대왕이에요, 대왕. 와, 우중조사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할만 하네요. 잡았습니다. 이거 100%다. 이거 100%. 오, 진짜 나왔다. 야, 얘 오종 제대로 싸네. 이게 싱싱한 개불이고요. 정력에 좋다는 개불, 피부 미용에 좋다는 개불. 이 개불,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봤는데요. 가서 어느 정도 먹어보고 손질해서 우리 생물들한테도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개불을 결론은 딱 두 마리만 손질해서 갈 건데요.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약간 분홍 색깔이 있고 하나는 약간 거무튀한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야,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그냥 진짜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와, 이거는 손질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앞이랑 뒤랑 가위로 절단하고 안에 내장을 싹 걸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냐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뭐 빈혈에도 좋대요.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마리인데 양이 많이 안 나오죠.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자연에서 뭘 잡아서 먹게 되네요. 소리 들리세요? 되게 꼬득꼬득하니.
이 매력에 먹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고요. 11월부터 2월까지 제철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바닷가에 놀러와서 채집도, 개불도 한번 잡아보고, 바지락이랑 대첩이랑 다 잡아서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친구야, 개불 먹자. 오, 좋아. 오, 냄새 맡고 다리로 끌어안아서 먹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멍키스. 오, 이야, 맛있게 먹어라잉. 끝.